사장님, 조선영 사장님, 김경화 사장님, 엄경 사장님, 너무나 멋진 강의들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정정을 하면 김경화 사장님이 모두가 존경하는 원균 사장님이라는 것은 강요를 하는 거고요. 본인이 좋아하면 좋아하지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저도 추스리고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제 GPS 만나신 여러분들 너무나 축하드리지만, 이제 만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복권을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카지노 갈수 있는 기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그 플랜 B로서 GPS를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1년 뒤에, 2년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리지주얼 커미션, 지속적 수입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시는 그 자격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GPS를 만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사시든 잘못 사셨던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았던, 인간관계가 안 좋았던, 주위에서 내 영향력이 있던, 영향력이 없던, 우리는 GPS를 성공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조건 속에서 GPS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인성과 성품이 있고, 진실되고, 파스처가 있고, 그 사람은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조건을 안 갖추고 막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하는 비즈니스를 나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타트하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될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의대를 갑니다. 의대를 가고 그또 과정을 의사가 되기 위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또 의사가 훌륭한 또 의사가 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도 합니다. 분명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의사였어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헝겊으로 두 눈을 가리고 한쪽 눈을 가렸나? 두 눈을 가렸나?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한쪽에는 칼과 저울을 가지고 있는 정의의 여신 앞에서 우리는 검사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벌써 몇년 동안 그 사람은 판사 검사였어요. 이미 시작도 전에 갑자기 느닷없이 장사를 하려고 치킨집하고 호프집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무슨 선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치킨집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본점과 미팅하고 자금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몇년 전부터 치킨하던 자영업 하는 그 과정을 다 보면서 내가 하겠다면 호프집을 차린다면 나는 이렇게 할 텐데 왜저 사람들 저렇게 할까? 메모해가면서 시간이 지나서 치킨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GPS를 하기 위해서 GPS 등록하기 전에 4년간 준비 기간이 있었다라면 준비 기간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4년간을 준비한 다음에 여러분 성품부터 주위 인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인내력과 열정 테스트를 다 해가면서 그런 다음에 GPS를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완전 달라질 겁니다. 그때 4년 전에 만났어도 사업도 못해요. 그냥 등록도 못해요. GPS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 4년이었고, 딱 스타트할 때 5천만 원 정도, 1억 정도를 딱 내고 이제 스타트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쫙 여러분들은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GPS는 준비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GPS를 만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게 뭐냐면, 그래서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사의 마인드셋이 있고,
검사의 마인드셋이 있고 여러 모든 각 분야 교사, 교수 모든 그 분야에 필요한 그걸 모든 사람들은 이미 갖춘 상태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난 이 비즈니스가 과연 결과는 정말 여러분들이 200회가 되고 앞으로 글로벌 다 진출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200회 중에서도 볼륨이 있다라면 정말 여러분들은 손흥민 이상의 수입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셋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엄청난 마인드셋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마인드셋이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성공자의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 플랫폼을 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플랫폼의 정점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나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로부터 플랫폼을 짭니다. 그 나가 여러 개의 네트가 펼쳐지고 플랫폼이 짜지는데 내가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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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는 이 정말 움직이지 않는 흔들림 없는 이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안 갖춰지면 나부터가 별볼일 없이 그냥 탁 뜯어져 버리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그 정점에 있는 나부터 제대로 된 내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그 위력이 나중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는 뭐냐면 결과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시작한다. 의대를 갈 때는 이미 훌륭한 의사가 될까라는 거를 정해놓고 의대를 가는 거예요. 딱 등록하고 여러분들은 성공한다라는 그러면 뭐예요? 100% 대니베 의장님, 여기에 있는 리더분들, 그 마인드가 딱 되고, 딱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쉬운 사업도 마인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찍을 한단 말이에요. 걸러지는 사람이 채찍이 할때딱 걸러내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시작하고 나서 5명한테 거절 당하기 전에 대부분 관둡니다. 5명한테 거절 당하면 5명이 뭐라고 하면 그걸 관둬버려요. 너왜 의대 갔어? 요즘에 의대 별볼일 없는데 의사들 지금 넘쳐나서 별볼일 없는데 5명이 뭐라고 그러면 의대 포기하나요? 네. 법대 가가지고 검사 뭐 아휴 검사 요즘에는 이제 경찰이 힘이 세지 검사 별별 그러면 법대 관둬버리나요? 이 사업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관둬버립니다. 그래서 백일잔치라는 말이 있어요. 관둔 사람은 100명을 만약에 모아놨다고 치자고요. 100명 다 100일 안에 관둔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그리고 80% 이상은 5명한테 거절 당하기 전에 관둡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절을 즐기고 저희는 거절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세상 모든 거는 거절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스타트할 때 뭐냐면 이미 딱 스타트할 때 나는 200클럽에 입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200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빨리 200회가 될수 있는 200클럽을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스타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200클럽에 입성하기 위한 첫 번째가 바로 애용이었습니다. 애용. 과연 여러분들이 하이핀 되면 애용하겠다가 아니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끼려는 생각으로 우리가 GPS를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GPS를 한다라는 거예요. 벤츠를 파는 사람들도 벤츠를 타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롤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애용한다라는 글 자체가 이거 다 쓰면 애용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다 쓰는 거 다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GPS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GPS 매니아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TCL 상품만 우수한 게 아니라 컨텐츠만 우수한 게 아니라 모든 상품들이 시중에서 다 경쟁력 있는 상품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팀에는 여러분이 애용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 팀이 다 애용하는 그 첫 번째 정점에 있는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타트하면서 한 달 안에 10명의 고객을 유치하는 겁니다. 몰래 뒤지 보여주고 씌워주고 고객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에어가디언을 정말 한 딱 키면 20, 30 이렇게 숫자가 막 이렇게 이 안에 공기 중에 먼지 그 다음에 세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30분 틀어놓으면 점점 줄어도 30분 되면 제로가 돼. 제로. 무균실이 돼. 무균실. 우리 집이 미세먼지도 없을 뿐더러 무균실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환경에서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페이스 오일, 토레아 이 오일 윤기 나는 피부의 모습도 보여주고 올리패스 그리고 에이포뮬러 우리 상품들을 애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고객을 10명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10명은 첫 번째가 우리 가족들부터 사업을 시키기 위한 기본 단계가 고객을 만들고 GPS 매니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좋은 과자까지 있다라는 것도 OMG를 커피와 함께 먹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괜찮네. 그 사람들이 소비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품이 얼마나 지금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업 설명을 해서 4명의 사업자를 만드는 거예요. 4명의 사업자. 그리고 우리 집에서 홈 PBR 장소를 우리 집에서 비즈니스 오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사업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집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집의 모든 곳에 GPS 상품으로 세팅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디스커버리 키트를 내가 준비해서 DC 받고 저렴한 가격에 GPS 상품을 집에 세팅시켜놓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애용을 하고 고객 10명을 만들고 4명을 리크루팅하고 우리 집에서 홈 PBR 장소를 세팅하는 거 이 네 가지를 했을 때 이 네 가지를 한 달 안에 끝냈을 때가 200클럽 가입하는 거고 200클럽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출발하면 그 팀들은 훌륭한 문화를 통해서 리지주얼 커미션, 지속적 수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리지주얼은 지속적 수입은 문화가 만드는 겁니다. 애용하는 문화와 고객을 유치하는 문화와 리크루팅하는 문화를 통해서 내 멤버십은 VIP 멤버십, VIP 팀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VIP. 명품 문화가 내 팀에, 그러니까 일반 200명 팀과 내 20명 팀은 달라요. 이 20명은 뭐예요? 나보다 숫자가 더 많은 200명은 목표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20명은 뭐예요? 홈 PBR을 20군데에서 돌린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애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20군데는 뭐예요? 전부가 다 200클럽 입성할 목표로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만난 GPS 비즈니스. 얼떨결에 만났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스타트할 때 결과를 정해놓고 나는 성공한다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액션하시게 되면 너무나 사업이 쉽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안 정해놓으니까 자꾸자꾸 여러분들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비대면 시대지만 줌만 가져가지 마시고 소규모 인원으로 여러분 집에서 홈 PBR을 홈에서 미팅을 바로 시작하세요. 바로.
오늘 위클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